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아가는 베드로와 죽음을 맞이하는 헤롯왕. 사도행전 12장 31절부터 25절 말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댔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게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직접 신문하고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 거기서 지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대단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지어 그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먼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찾아가 미리 사귀어놓고 왕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늘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동역자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고 베드로는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사라지자 헤롯 왕은 경비병들을 처형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완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헤롯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 되는 교만을 행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